안녕하세요. 밀라노 여학생입니다. 오늘은 제 주변에서 이제 많은 문의와 제 지인, 친인척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현재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이제 막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엄청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제 지인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근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 저 이제 2주 있다가 이탈리아로 가는데 지금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미 숙소나 이런 걸다 해서 제가 이탈리아를 갈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이탈리아에 한국 잠시 갔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 이제 한 달에서 3주 정도 된것 같고요. 아, 물론 이제 공항에서 다 검사는 마쳤습니다. 이제 공항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저는 엄청 체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탈리아에 한 4년, 5년 살면서 한 번도 공항에서 뭔가를 이렇게 공항 직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검사나 이런 열을 재거나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물론 동양인이니까 더 그런 검사를 철저히 했겠죠. 일단 거기서 첫 번째 확 느꼈고, 그리고 보통 이탈리아나 유럽은 외국인들이 거의 마스크를 하지 않아요.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정말 아프신 분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 간혹 하는데 이제 저는 보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나오는 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꽤나 많은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자꾸 의식하는 게 보였어요. 느껴질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막 엄청 퍼졌고 이러니까 얘들이 조심하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크게 와닿지 못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콘세르바토리오라 해서 이제 이탈리아 국립음악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한 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교나 이런 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전체 메일이 오더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당장 휴교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이었는데 이제 다시 계약할 날짜가 돼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다시 또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되고 더 앞으로 더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죠. 근데 이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밀라노가 속해 있는 롬바르디아 주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교, 뭐 패션 스쿨이나 뭐 그냥 대학교, 뭐 음악원 할것 없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휴교를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있는 몇몇 이런 곳은 평상시처럼 이제 지낸다고 들었었는데 아무튼 일단 롬바르디아 주는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됐었고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사망자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차나 지역 간의 이동을 막는다는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른 도시로는 못 가게 아예 법적으로 막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을 경우 3개월의 징역에 처한다고까지 강력하게 명시가 돼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도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롬바르디아 주라고 알고 있어요. 그쪽은 열차조차도 지금은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또 겪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제가 딱 제일 와닿은 부분은 밖에 진짜 집 바로 앞에 5분 정도 거리에 뭐 마트를 간다고 갔는데 그때가 낮에 가는데 제가 한국에서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끼는 것 자체가 사실 동양인인 것 자체도 이렇게 엄청
시선을 주목시키고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정말 사실은 생활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끼고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0대, 60대 된 아주머니가 오셔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입을 딱 막으시니 엄청 화를 내시면서 왜 마스크 안 끼냐고. 근데 다짜고짜 사실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좋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근데 그 아주머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바로 이제 피부에 와닿았죠. 아, 좀 심각하구나 이 상황이. 그리고 한국이 엄청 지금 난리가 나 있으니까 그것도 이탈리아 애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곳을 가도 지하철이나 뭐 밀폐된 공간, 카페 뭐 이런 데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뭐 대놓고 얘기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 아니면 입을 바로 가리거나 자리를 바로 뜬다 하거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특히 엄청 심하더라고요. 엄청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조금은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여행을 앞으로 혹시 계획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분명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탈리아 애들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오늘 시간부로 이제 사망자가 79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그만큼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회의나 이런 이제 방송으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가게들도 닫은 곳도 많고요. 생각보다 사람도 밖에는 막 엄청 많이 다니진 않아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또 피부로 와닿은 점은 ATM기에 돈을 인출하려고 간다고 밤에 밤늦게 나갔는데 이제 밤에 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맥주 한잔 들고 술 막기 이제 길에서 술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애들 두 명이 저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저 얼굴도 모르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저를 보자마자 제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뭐 일본인인지 이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제 생각에는 인종차별이나 엄청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꾸를 할까 하다가 사실 애들이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그냥 좀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어쨌건 저를 보거나 수근수근 되거나 이런 사람이 확실히 피부에 느낄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본 정보인데 오늘이 여기 이탈리아 시간으로 4일이에요. 4일인데 방금 한 2시간, 3시간 전에 그 이탈리아 정치인이 있어요. 다니엘라 산탄케라는 이제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분 인스타그램에 방금 Ciao amici, volevo condividere con voi. Sono qua in Senato stamattina, naturalmente abbiamo parlato del coronavirus, ma sono basita da quello che sta succedendo adesso, negli ultimi minuti. Poco tempo fa l'ANSA ha battuto la notizia dicendo che il governo aveva deciso di chiudere le scuole di qualsiasi ordine e grado per tutta l'Italia. Una notizia, capite, molto impegnativa. Immaginate. 여기까지 들어보면 대충 간략해서 이분이 이제 방금 그러니까 회의를 마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회의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자기의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탈리아 전체 원래는 롬바르디아 주만이었는데 뭐 로마나 뭐 나폴리 이런 데할곳 없이 이탈리아 전체 모든 학교가 오늘부터 휴교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지금 방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라면 모든 학교가 이탈리아 전 나라의 모든 학교가 휴교를 선포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설레발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안전불감쯤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렇게 피부에 느껴지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조금은 악화되고 있어서 제 어쨌건 결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탈리아는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벌써 이 상황이 지속된 지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 앞에 나가는 것조차 사는 유학생으로서는 조금 눈치 보이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튼 다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 지금 위기를 다들 힘내서 좀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짜오.